범수 씨 춤 잘 춘다. 언제 배웠어요? 유학 시절에요. 가끔 파티가 있었거든요. 그랬구나. 어릴 때 생각난다. 나중에 내 신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상상으로 막 그려보고 그랬었는데. 그런데요? 상상보다 훨씬 멋진 일이 벌어졌죠. 현정 씨처럼 이렇게 굉장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. 나도 그런데. 현정 씨, 우리 밥도 먹고 와인도 마셨고 춤도 췄는데 이제 뭐 하지? 고스톱 자요, 범수 씨. 고스톱? 응, 고스톱. 나 고스톱 못 치는데? 내가 가르쳐줄게요. 하나도 안 어려워요. 나가자. 화투 사러 가자. 아니, 저 현정 씨. 고스톱은 좀 그렇다. 고스톱이 얼마나 재밌는데요. 내기예요, 내기. 무슨 내기 할까? 뭐요? 옷 벗기 게임. 그게 뭔데요? 고스톱 쳐서 지는 사람이 옷 하나씩 벗기. 그거 되게 재밌어요. 재밌겠다. 옷 벗기 게임? 현정 씨 무슨 여자가 그래요? 옷 벗기 게임이라니. 부끄럼도 없나? 옷 벗기 게임 누구랑 해봤는데? 아,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. 사람 무한하게 어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? 난 범수 씨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. 현정 씨. 됐어. 고스톱은 무슨 고스톱? 고스톱 하자. 응? 아니에요. 아니야, 고스톱 해요. 나도 그거 배워보고 싶었어. 나 저 나가서 화투 사올게요. 금방 사올게요. 기다려요. 그럴래요? 옷 벗겠기 못할 거 없지 뭐. 1, 2, 3, 4, 5, 6, 7. 7점. 범우 씨? 나는 1점. 맞대! 얼른 벗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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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이 무슨 옷이에요? 당연히 옷이죠. 안 돼요. 제대로 벗어요. 얼른. 좋아. 그래.
하냐? 다음 판도 질 텐데. 마음대로 안 될걸? 도대체 이런 거 언제 쳐봤어요? 왜 이렇게 잘 쳐요? 고수동 못 치는 사람도 있나? 못 치는 사람 이상한 거지? 현주씨, 나 물 좀 갖다 줄래? 난 목이 마르네. 범수씨가 갖다 먹어요. 그새 잊었어요? 가사는 대등하게 분담? 아, 내가 지금 차림새가 이러니까 내가 부탁을 하는 거지. 좋아, 한 번만 봐준다. 3, 4, 5, 6, 7. 벌써 7점. 한번 봐준다. 고! 범수 씨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. 어떻게 광을 내냐? 아유, 하긴 뭐 공부 잘한다고 머리 좋은 건 아니니까. 더군다나 범수 씨는 오죽 가정교사들이 달라붙어서 가르쳤겠어? 고고고! 계속하시죠. 안 해요? 그럼 스톱한다. 벗는다. 그만해요 우리. 알았어요? 에이, 소심하게. 뭐요? 계속해요. 고!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내 생애에 한 번뿐인 첫날 밤이야. 게다가 부모님까지 배신하고 현정 씨를 선택했다고요. 아, 이런 비장한 밤에 이 옷 벗기 게임 따위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? 난 더 이상 저 자괴감 생겨서 난 못하겠어. 지면 져서 기분 나쁘다 그래요. 엉뚱한 핑계 갖다 붙이고 있어. 뭐요? 안 되겠다. 스톱할래. 옷 벗어요. 이현종 씨. 왜요?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해. 어떻게 아가씨가 이런 불건전한 게임을 어? 천연덕스럽게 즐길 수가 있지? 과거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야. 뭐라고요? 의심한다는 게 아니야.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. 아, 성질 끌어온네. 왜 그렇게 치사하냐, 범수 씨? 알고 보니 무지무지 치사하잖아. 게임은 게임으로 즐기자고요. 범수 씨는 매사 너무 진지해서 탈이에요. 범수 범생이. 아유, 이름 참 잘 지었다. 좋아요. 마음대로 해요. 하지 말자, 하지 마. 하지 마. 어디 가요? 할 거 없어요.
뭐예요? 에이, 삐졌구나? 삐지기는 누가 삐져? 들어가요, 추운데. 먼저 들어가요. 들어가요. 얼른 일어나. 얼른 일어나자, 우리 범수. 착하지? 에휴, 춥자. 이봐. 큰일이다, 우리 범수씨.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. 고소도 못 치지, 라면도 못 끓이지. 그런 조잡한 건 잘 몰라도 큰 거는 많이 알지. 현정 씨가 뭐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실물 경제도 알고 전 세계 주식 동향도 알고 금융시장, 외환시장도 잘 알고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유, 우리 똑똑한 범수. 들어가자. 놔, 이거. 현정 씨는 왜 이렇게 사람이 멋대로야? 결혼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장난감을 사지 그랬어. 받자받자 해주니까 진짜 자기가 무슨 여왕인 줄 아는데. 뭐요? 내가 언제? 그 버릇 고쳐요. 어? 마음대로 하는 거.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좀 키워요. 기가 막혀서. 내가 무슨 배려를 안 했다는 거예요? 그러는 범수 씨야말로 배려라고는 없으면서. 뭐야? 내 마음은 지금 편한 줄 알아요? 내 나름대로는 범수 씨 마음 헤아려서 범수 씨 즐겁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.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. 째째하다. 아우 째째. 아우 째째. 지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? 뭐야? 이겼으면 안 이랬을 거야. 내가 그 속 다 안다 뭐. 야, 어떻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지멋대로야. 나는 이 정도인 줄 몰랐네. 나도 마찬가지예요. 나도 이렇게 밴댕이 소갈틱인지는 몰랐어.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. 진작 뭐? 알았으면 뭐? 헤어지기라도 했다는 뜻인가? 마음대로 생각해요. 깡패가 따로 없군. 야. 뭐야? 너 말 조심해. 당장 그 말버릇부터 고쳐. 나는 현정 씨 남편이야. 댁부터 고치시죠. 깡패라니? 깡패라니? 깡패보다 더한 기집애. 뭐야?